자, 오늘 저 특별 손님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100% 노력해서 안 되면 101% 노력하면 된다. 야, 말은 쉽다, 말은 쉬워. 자, 101% 아니 그 이상의 노력과 열정으로 대한민국 축구 역사를 만든 레전드와 아주 뜻깊은 시간 한번 만들어볼까 합니다. 검색엔 차트 특별판. 자, 먼저 방송에 미친 아이죠. 예, 빅데이터 전문가입니다. 회사 없이 그냥 프리랜서를 하고 계시죠. 가명 전미남이고요. 본명 전민기 씨. 짧게 네. 인사해 주시죠. 네, 축구를 사랑하는 전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가명은요? 전미남. 와이프 이름은요? 정미녀. 알겠습니다. 네. 예. 미남 미녀가 활동 중이시고요. 예, 옆에 계신 분도 웃지 않네요. 자, 이어서 오늘 특별 손님이죠. 원조 이게 어떻게 발음이 말눈광이에요? 말눈광. 네, 막눈광. 예, 초롱초롱 맑은 눈망울을 가진 축구 광인. 타의 추종을 분호하는 헛다리 드리블 고수. 예, 조금 민망하신 것 같은데요. K축구의 전설이자 현 저희 또 공영방송 KBS 축구 해설위원 이영표 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이에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언제 뵀는지 모르겠지만 뵌 것 같아요. 예, 예, 예. 뵀죠. 예, 뵀었고 또 예. 우리 또 해설위원으로서의 또 모습으로 제가 또 축구 경기할 때마다 또 함께 예, 봤었고 그 예전에 지금이나 그냥 그대로시네요. 이렇게 좀 나이가 든다는 느낌이 좀 안 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항상 좀 약간 좀 귀여우시는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상당히 지금 제가 형이죠. 네, 귀엽다고. 네. 근데 여기 제가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이 뭐 판넬도 그렇고 저기 모니터도 그렇고 심지어 여기 그 티슈에 있는 것까지 형님 얼굴이 있는데 약간 그 우상화 작업이 많이 진행된 것 같은데. 우상화 작업. 아니 본인이 돈 대준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야. 아니, 그렇지, 내가 오자마자, 내 얼굴로 카페트를 깔도 뭐라 무슨 상관이야. 오자마자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우상화 작업이 이렇게 진행돼도 되나 싶을 정도로. 뭐 KBS 안에서 라디오 쪽에서 제가 방귀 뀌나 낍니다. 그러니까 예, 예, 제가 지금 예전에 2000년도에 예. 그 올림픽 대표팀 선수 때 그때 이제 단체로 우리 대표 선수들이 금강산 관광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정말 자연 환경이 아름다웠는데 진짜 거기 갔던 거 진짜 행운이다 행운.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 갔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그곳에 결정적인 장면에서 막 빨간 글씨로 막 그 아름다운 자연이 훼손된 걸 제가 보고 그걸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야,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 이런 우상화 작업이 진행돼도 되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 딱 왔을 때 그 느낌이 딱 들면서 두 번째로 와, 여기 약간 좀 이상한 작업이 많이 진행되는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입 좀 조심해 주세요. 네. 그렇게 가시면 저도 갈 얘기가 많거든요. 한번 알겠습니다. 확 싸질러 끝내요. 아닙니다. 이영표 오늘 은퇴 수사질르고 예예 좋습니다. 아, 예. 사실 이영표 씨는 예능에서는 좀 많이 뵐 수가 없어요. 그죠? 예, 본인 자체가 이제 노잼이라는 생각으로 네. 예, 뭐 여러 예능에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콜이 있었지만 아 저는 뭐 좀 재능이 없는 것 같다 해서 이제. 좀 자제하시죠 예능은. 네, 예, 뭐 예능 나가는 거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예, 사실 오늘은 근데 예능이에요. 오늘 저희 라디오는 제가 이제 개그맨 출신이니까. 오늘 그 볼런티어 그 홍보한다 그래가지고. 예예. 저희 그때 먹지가 나 끌려 나온 거예요? 예. 예. 옷 싸질까요 그냥 여기서? 아니요. 예. 그 축구계 독설가로도 좀 유명하시죠? 어떻습니까? 의도적인 독설은 아닌 거죠? 아니 독설을 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뭐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몇번 네. 뭐 그냥 천수 정도는 아니거든요. 몇번 그냥 이거는 좀 이렇게 하는 것보단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몇번한 거지 독설은 독설한 적은 없습니다. 없다고는 하지만 또 독설가라고 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지 메이킹이 좀 그런 식으로 남들이 만들 수도 있고 이영표 의원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그냥 잘하면 잘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왜 시사에도 팩트체크가 있잖아요. 그냥 웃는 얼굴로 현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나라 축구 발전을 위해서 할 말을 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네. 예, 그 영원한 초롱이라고 5547님도 보내주셨고 이제 뭐 굉장히 뭐 이영표 위원의 골대녀도 즐거워 보고 있고 이 허경봉님, 그 권중환님은 이제 저는 여기 악리 얘기가 나왔는데 악리 씨랑 저랑 이제 예전에 무도에서 잠깐 했었는데 악리 씨가
그 한국 사람만 만나면 네. 자기가 축구했던 얘기나 물어보고 무한도전에 나왔던 물공 맞은 것만 물어본대요. 아, 자랑스러워. 한국 사람들 만나면 그거 물어본다 그래가지고 막 웃더라고요. 네. 이번에 앙리 오죠? 네 맞습니다. 나 만나보러 한번 가볼까? 10월 19, 20일 날 네. 그 아이콘 매치라고 네. 그 은퇴한 선수들 레전드. 와 재밌겠다. 네. 난리 났겠다 그거.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선수들 그, 다 옵니다. 무작정 찾아가면 안 만나 주겠지? 네. 예. 근데 지금 이걸 홍보하면 안 되고요. 아니, 저희가 지금 아니, 얘기를. 아니, 네. 아니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건 지금 저 밖에 PD님 계시네. 가만히 계세요. 이거 제 프로니까 니네 프로 홍보 안 해준다 여기서. 어제 축구 얘기 잠깐 좀 하고 갈게요. 왜냐면 근데 우리 지금 예. 그 작가님 우리 지금 네.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얘기한 거랑 다르잖아요. 전 뭐, 그러니까 생방송이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녹화를 했죠. 예, 네. 녹음을 했죠. 아니, 어제 축구 얘기 잠깐 할게요. 저는 네. 초반에 경기가 안 풀린다는 그 9시 뉴스 그 스포츠의 그걸 듣고 아 오늘 또 짜증나네. 저번에 우리가 요르단을 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 화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네. 에휴 하고 이제 이렇게 돌리다 축구를 틀어놨는데 진짜 좀 안 풀리더만. 근데 갑자기 전반전 골을 진짜 멋있게 넣었어요. 네네. 헤딩으로. 네네. 와 이거 뭐야? 갑자기 보면서 계속 보게 됐는데 어제 경기 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네, 저도 뭐 다 봤는데요. 처음부터. 예. 일단은 네네. 그 요르단 같은 경우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예, 예. 첫 번째는 예. 실점을 하지 않는 아. 상태로 이제 경기를 진행하면서 네. 아마도 요르단은. 0대0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급해서 자신의 조직을 깨고 무리하게 나올 때 이제 역습을 통해서 득점을 하려는 그런 작전을 썼는데 그런 작전 쓰는 전반전에 이제 힘이 있고 이렇게 에너지가 있고 홈에서 경기할 때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서령희 선수의 이 왼발 크로스 그다음에 이재성의 그 헤딩골 그 골이 딱 들어가면서 왜 이렇게 잘해? 예, 그 요르단이 갖고 있는 모든 그 전술적인 준비가 깨졌죠. 그러면서 선수들이 상당히 그 첫 골 때문에 안정감을 갖게 됐고 그 이후에 추가 득점까지 하면서 경기 전체를 상당히 잘 그 컨트롤을 한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요르단 후반에 강하다는 얘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후반에 강하다는 얘기. 그거는 말씀하신 연관이 있나요? 예, 그거는 지난 그 아시안컵에서 예. 우리가 먼저 선제 득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랬으면은 이제 상대가 무너져야 되는데 예. 오히려 막 전방 압박부터 엄청나게 하면서 저희가 역전패를 당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우리가 후반전에 좀 힘을 많이 쓰는 요르단의 어떤 축구 스타일 때문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후반이 또 지치기 마련인데 그런 또 어떤 전략이 있었군요. 네. 어제 손흥민 선수가 좀 부상으로 너무 안타깝게 예, 좀 함께하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싸운 거죠? 아, 물론입니다. 예, 예, 사실은 예.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에 있는 것 자체가 예. 상대에게는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직접 뭐 골이나 어시스트를 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움직이게 되면 상대의 수비 시선을 뺏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동료 선수들에게 만들어주는 공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어제는 손흥민 선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선수들이 네. 그 선제골 이후에 예, 상당히 예. 쉽게 원투 터치로 너무 잘하던데요. 돌려내면서 예, 예, 예. 진짜 그 어웨이에서 어려운 경기에서 네. 승점 3점을 아주 잘 갖고 왔기 때문에 칭찬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우리 전민기 씨 예. 어떻게 보셨어요? 보셨어요? 저도 봤죠. 주무신 거 아니고요? 수비 쪽에서 이제 원터치 패스를 많이 하면서 잘하더라고. 예, 공격수들을 벗겨내는 모습들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아, 벗겨내는 모습이요? 네. 전문 용어 좀 써주세요. 이거 좀 네. 보기 안 좋네요. 예. 네. 이강인 선수도 굉장히 빠르고 이강인은 공을 안 뺏기도만 거의. 아, 맞아요. 예, 참 예. 잘하더라고요. 네. 예. 자 아무튼 저 어제 좀 밤을 좀 잠을 좀 설치면서 보시고 오늘 좀 타이어드 하신 분 계시는데 마침 또 금요일이라 네. 좀 그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예 말씀하세요. 아 말씀 먼저. 아,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 요르단전도 중요하지만 다음 우리 화요일. 다음 그렇죠. 경기 한번 좀 얘기 좀 네. 해주세요. 네, 10월 15일 날. 어? 이제 나 공개 방송 하는데. 예, 용인에서 아, 그래요? 그런 거 공성하는데. 아씨. 예, 그 이라크랑 경기를 하는데요. 몇 시예요? 8시에 합니다. 아씨, 겹치는데. 겹치나요? 아니 겹치긴 하는데 뭐, TV로 보면 되니까. 네. 예, 그래가지고요. 8시에 하는데 지금 네. 현재 승점 7.7점 똑같아요. 누 우리나라나? 저희 비조에서요. 그리고 우리가 1등 아니에요? 계속 쭉 1등 아니었어요? 아, 근데 우리가 첫 경기에서 팔레스타인하고 저희 홈 경기에서 비겼기 때문에 7점으로. 이런. 네. 그러면 네. 이라크도 7점이고. 우리도 7점이요? 네, 7.7점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현재 이라크가 요르단보다는 강한 팀이에요. 이라크가 더 잘해요? 네, 최근에 이제 그
이라크를 좀 설명을 하면요. 네, 좀 이라크 같은 경우는 네. 이 카사스 감독이 2022년 11월에 부임한 이후에 2022년 네, 23경기에서 예. 승률이 74.9%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승률인 거죠. 75%에 육박하다는 거는 미쳤어. 엄청난 승률이고 그리고 또 최근 이 이라크는 최근 7경기에서 6승 1무 패가 없고 와. 10세 득점을 하는 동안 실점은 단 한 점밖에 없습니다. 와 수비가 아니, 대단하네요. 왜 이렇게 됐어? 네. 원래 요르단에서 잘하지 않았나? 아 근데 이라크가 지금 뭐 FIFA 랭킹도 그렇고 사실상 저희에게는 그 1, 2위를 다툴 수 있는 네. 그런 상대고 또 저희 이제 홈이기 때문에 예, 예. 우리가 이제 장점도 있겠네요. 예, 이번 15일 경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아시아 월드컵 예선 3차 예선 저희 B조에서 10경기가 있는데 10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한 경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10월 15일 날 네. 이라크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 경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겨서 승점 3점을 추가하게 되면 단독 1위가 돼서 예. 정말 편하게 이제 5차전 6차전을 준비할 수 있고 예. 만약에 거기서 비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예. 8점 그다음에 이 지금 요르단이 오만과 홈에서 경기하는데 이기면 7점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8점, 8점, 7점 세 팀이 또 뒤엉키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네. 더 복잡해지네요. 예, 정말 네. 15일 경기가 중요합니다. 네. 죄송한데 두 분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왜요? 밖에 이 PD님이 사색이 돼. 왜냐하면 어제 축구 했잖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축구의 여운을 제가 좀 하나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 프로예요. 아니 그건 아는데 예, 오늘 예. 왜냐하면 나오신 이유가 예. 그 KBS 스포츠 웹 예능 볼룬티어라고 요게 이제 첫 회가 나갔습니다. 이걸 이제 유튜브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KBS와 이영표의 만남. 예.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제가 요것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인간이 네. 이영표를 알고 싶어요. 네. 근데 또 이영표 위원님도 순진하게 또 거기 딱 하니까 끌려 들어가서 계속 얘기하시려고 확 빨려 들어가네요. 네. 네. 아니 본인이 네. 나온 명분을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유를 좀 생각해 주시면 맞아요, 맞아요. 그걸 시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이라크전인데 본군을 지금 이런 상황. 저기 자꾸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잠깐만 이라크전인데 어떻게 준비를 해드립니까 그러면? 아 그래 거기까지 그리고 KBS 해설위원 해주잖아요. 그날 KBS에서 중계합니다. 그러니까 중계 해주니까 지금 이제 이영표 우리 저 위원도 지금 어깨가 무거워요. 네네. 어깨가 제가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네, 네, 맞습니다. 화난다고 막 독설하고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아 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지금. 명심하겠습니다. 이라크도 네? 좀 저 이라크 팀 분석도 하시고 하고 계시죠. 아, 그럼요. 네, 이라크 팀도 보고 저희 팀도 보고 다 보고 있죠. 그 해설위원분들 중에 공부를 네. 제일 많이 하는 게 바로 이영표 위원입니다. 네, 노트가 아니 그러지는 않지만. 빼곡히 글을 쓰시면서 말이죠. 않지만, 네. 네. 빼곡히 쓰고 안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 쓰면서 외우겠지. 네. 빼곡히 쓰고 이렇게 사람 이렇게 여기 카메라 있는데 놓고 이렇게 안 보는 사람이 있는데 네. 네. 이영표 우리 위원은 또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신다니까 네. 어, 저는 또 사뭇 또 다음 주에 있을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네. 수요일인가요? 화요일 예,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네. 예, 이라크전 근데 대한민국 팀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볼룬티어 안 궁금하세요? 이게 아, 내용이 예. 중요한데 이제 할 거예요. 하실 거죠? 예, 네, 이 프로 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자 네. 그러면 오늘 나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축구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 또 본인이 이렇게 새롭게 런칭한 프로가 있죠. 예. 아, 제가 한 건 아니고 네. 우리 제가 누가 갑자기 영표 씨 누가 스포츠국에서 발을 빼. 아, 스포츠국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스포츠국에 KBS에 온 게 2014년 은퇴하고 왔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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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지금까지 본 이 10년 11년 동안 네. KBS 스포츠국이 진짜 이렇게 열심히 일한 적 처음이었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네. 아니, 저도 이렇게 열심히 처음 봤어요. 네, 뭐 사실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번에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볼룬티어라는 프로그램을 스포츠국에서 네. 만들었고 볼룬티어? 네. 어 이게 어떤 제목의 뜻을 갖고 있어요? 볼룬티어 이 축구도 하면서 볼룬티어 뭔가 이런 이렇게 좀 발렌티어 누군가를 예, 좀 도와보자. 예. 아. 축구를 하면서 동시에 좀 선한 일을 하는 그 두 가지 합성어가 숨어져 있는 이게 레전드 축구 스타드라고요. 네. 이제 이영표 위원님이 예. 레전드 축구 스타 팀의 이제 선수이자 이런 역할을 하세요. 예. 이영표 위원님도 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일반 동호회 팀이 이제 붙습니다. 풋살로 기부를 예. 걸고서 풋살을 하는 거고요. 이영표 위원님 팀엔 누가 있냐? 현영민, 김영광, 정대세 와, 그리고 대박. 여자 축구 국가 대표 선수 전가을 선수. 진짜? 그다음에 인피니티 남우현 씨 이분도 또 축구 잘하기로 유명하거든요. 어떻게 이겨? 그 사람도 일반인 어떻게 이겨? 아니 근데 이 풋살에서 또 그 팀 자체들이 예. 워낙 잘하는 팀들하고 하기 때문에 예. 그 재밌습니다. 저도 예. 풋살 해봤는데 한 경기니까 막 토할 것 같더라고요.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풋살이 굉장히 쉴 시간이 없잖아요. 계속 뛰니까. 실제로 풋살 국가대표나 이런 프로리그는요. 12명이 4명씩 들어가서 3분 뛰고 교체하고 3분 뛰고 교체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돌린대요. 그 정도로 풋살이 어렵더라고요. 이영표 의원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네. 지쳐요 안 지쳐요? 숨 차요? 숨 차죠. 왜냐면 저희가 5경기를 연속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영표 의원님은 안 쉬어요? 다 뛰어요? 안 쉬죠. 저희가 7명이라 다 나눠서 뜁니다. 죄송한데 그래도 안 쉬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영표는 이영표 형 여기 저기서 제가 지금 최고령이에요. 쉬긴 쉰다는 얘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아니 잘 뛰시더라고요. 한마디로 예전 같진 않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최고령인데 제가 이번에 그 5경기씩 계속 해보면서 느끼는 게 애들이 저보다 못 돼요. 제가 지금 맞아요. 위원님은 국가대표 선수 아니야. 지금 국가대표 얘들도 다 현역이 다 국가대표 선수들이에요. 그렇긴 하네. 근데 은퇴하고도 그 선수 시절 몸매가 똑같은 사람은 이영표 위원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이영표 위원이 얘기하지만 그 사람도 입장 얘기도 들어봐야 돼. 그 사람도 얘기 좀 이영표 위원 얘기만 듣고 어떻게 알아? 그럼 그 관전 포인트 좀 주세요. 이제 저 볼런티어 한번 볼런티어요. 이게 이제 그 이런 겁니다. 최강 야구 같은 경우는 이제 승률이 떨어지면 뭐 프로그램 폐지하고 선수 방출 이런 규칙이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이제 지게 되면은 100만 원을 기부를 해야 되나 봐요. 사비로? 그건 사비로 합니다. 어떻게 원래 저희가 매경기 100만 원을 기부를 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지면 그 100만 원을 그 저희를 이긴 팀이 상금으로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100만 원 기부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100만 원을 저희가 걷어서 기부를 해야 돼. 좀 걷어야 돼 이제. 맞아요. 자, 1부 끝났습니다. 벌써요? 지금 볼런티어 지금 하지도 않았는데. 뭘 해? 안 해. 이런 식이에요? 뭘 더해 이거를? 아니 지금 볼런티어 하러 나왔는데. 너무 안 맞아. 방금 일본에서 지금 볼런티어 지금. 한국 축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축구 쑥 밀고 지금 볼런티어 한 마디도 안 하지 마. 이거 큰일 났네 지금. 자 우리 이영표 우리 해설위원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이라크. 와의 경기 해설을 또 맡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저희 KBS를 통해서 좀 저 관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근데 벌써 댓글로 볼런티어 지금 찾아보시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네. 그래요. 자 볼런티어 얘기를 더 하실래요? 아니 더 아쉽다며요. 네 뭐 한 거 더 해요. 해봐요. 그럼 자 시간 드릴게요. 해보세요. 볼런티어 어떻게? 매주 한 편씩 올라오는 거죠? 그럴걸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갔다가 다시 피디랑 얘기 좀 하고 와요. 매주 한 편씩. 아니 본인이 그걸 얘기를 못하면 어떡합니까? 찍기는 했는데 언제 리니스를 언제 하는지까지 제가 한 편씩 올라간답니다. 아 근데 저 밖에 감독님 계시는데 이게 유튜브로 시작해서 이게 이제 다시 이게 저 우리 공중파에 나와요? 독특한 방식으로 하는구나. 그러네요. 보통은 저 공중파를 찍어서 유튜브에 내보내는데 요새는 유튜브를 찍어서 공중파에 내보내요. 제작비 아끼려고. 아 그렇군요. 예, 아무튼간에 뭐 프로그램이 재밌으면은 어디서든 뭐 재밌는 거니까 또 축구가 좀 더 좀 뭐 이래저래 좀 뭐 좀 얘기들이 많은데 야구는 막 천만 막 넘어가 가잖아요. 뭐 네네. 축구도 그만큼 인기는 있지만 또 대한 또 우리 축구를 사랑하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예, 더 좀 활기 있는 그런 축구 한번 또 기대를 해보고 우리 이제 이영표 선수 시절 말고 이제 위원이시지만 이영표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좋습니다. 한국 프로 잠깐 소개해 주세요. 네. 한국 프로 축구 선수협회 고문 이사. 네. 맞습니까? 네. 예. 선수협회. 네. 여기는 그럼 고문 이사라 하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고문은 뭐 왜 고문을 붙이는 거예요? 그 약간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네. 제가 저한테 만약에 물어보면 제 의견을 좀 내죠. 의견이요? 네, 자문. 그렇구나. 이제 선수 출신이니까. 네, 제가 이제 그 뭐 영국에 있으면서 독일에 있으면서 또 미국에 있으면서 그 선수협에 제가 가입했었고 그 선수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수협회가. 네,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 선수협회가 생길 때 제가 그 만들 때 같이 이제 이걸 한번 시작했었고 그래서.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제가 선수협회 뭐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그 선수협회 고문이사면 뭐 선수들 대변해주고 그런 것도 하는 거예요? 뭐 제가 직접 대변하진 않지만 선수들이 어떤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뭐 확실하게 약간 애매할 때 저한테 의견을 물으면 제가 제 의견을 내고 뭐 제 의견을 약간 참고하긴 하고 또. 뭐 그렇다고 해서 제 의견을 또 다 듣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제 뭐 자문을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제 의견을 좀 내는 거죠. 뭐 다른 거 하나는 또 밴쿠버 화이트캡스 FC 엠버서더로 지금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네, 지금은 저는 이제 도르트문트 클럽 도르트문트 앰버서더로 있고 밴쿠버는 제가 거기서 이제 은퇴를 했어요. 마지막 아~ 팀이었죠. 네, 네. 은퇴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1년 계약을 했는데 저는 이제 1년 계약이 끝나고 났을 때 제가 이제 은퇴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구단에서 왜 은퇴하냐 그래서 제가 스포츠 행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은퇴를 한다 그랬더니 아~ 1년을 더 하면 이 클럽에서 스포츠 마케팅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근데 해야지 왜? 그 제가 1년을 더 했어요. 아, 잘하셨네.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게 하려고 하니까 비자가 필요하니까 예. 저에게 클럽 앰버서더를 주고 이제 거기서 한 5년 동안 제가 이 클럽에서 스포츠 행정하고 마케팅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줬죠. 회장님께서. 대단하시네. 네, 회장하고 또 프리토킹이 됐네. 그죠? 회장님이 예. 캐나다의 전설적인 이 레전드 선수 축구 선수 출신이었어요. 아, 지금도 이렇게 연락하시네요. 예, 예, 지금도. 예. 예. 앰버서더면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뭐 저 대표 아니에요, 대표. 그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요. 1년밖에 네. 안 계셨는데 이 네. 앰버서더라 함은 박지성 네. 선수가 맨유 앰버서더잖아요. 네. 이 팀에 정말 어마어마한 왜냐면 이 팀을 거쳐간 선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대단한 활약을 하고 레전드급만 해주는데 거기서 1년밖에 안 뛴 선수를 앰버서더로 데려다 썼다는 것도 저는 이건 엄청난 예, 일이거든요. 예, 예. 예. 앰버서더로 하게 되면 그 뭐 이렇게 광고 이제 모델료를 주나요? 네, 그때 당시에 저한테 줬어요. 예, 사실은 제가 거기서 1년을 하고 1년 이제 연장을 했으니까 2년을 한 건데 2년을 하고 나서 이제 클럽 앰버서더를 줬는데 근데 이제 클럽 앰버서더를 주려면 비자를 줘야 되니까 비자를 주려면 급여를 줘야 되거든요. 아. 근데 사실 클럽이 저를 도와주려고 한 건데 저한테 급여를 주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제가 그 급여를 받아서 전액을 다시 그 클럽 유스팀에 기부를 하셨구나. 예. 네, 그래서 5년 동안 아주 즐겁게 잘 참 생활했죠. 전 또 그 저 다 받아서 쓰신 줄 알았는데 네. 백화점 가서 쓰신 줄 알았는데 밴쿠버 네. 가서 알고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전액도 기부를 하셨고 아무튼 좀 그 저 긍정적인 좀 이미지가 참 강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자 이영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까요? 네. 예, 예, 이영표 예. 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동안 분석을 해봤더니 연관어가 당연히 1등이 축구죠. 그다음에 감독. 요즘에 이제 타 채널에서 또 여자 선수들 또 한일전환대 감독 역할 하고 계세요. 실제로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나중에 감독 한번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 그런 생각 없어요? 제가 스스로 봤을 때 네네. 감독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몇 가지 중요한 자질들이 있는데 네네. 제가 봤을 때 저는 그거를 갖고 그러니까 어떤 감독이 정말 좋은 감독이다라는 그것은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제가 그러면 거기에 맞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예. 감독은 저는 이제 뭐 정말 잘 모르지만 감독은 그냥 경기만 이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민들한테 이기면 뭐라고 할 거야? 이기면 결과가 좋은데. 그렇죠. 예, 근데 그 예. 이기게 하는 게 예. 그게 진짜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까지 200명의 축구 감독들하고 같이 축구를 했는데 네, 지도자들하고 네, 네. 70명은 한국 지도자였고 130명은 외국 지도자였어요. 예, 예, 예. 근데 그 중에서 예. 저를 완전히 통제하고 제 마음을 완전히 가져갔던 사람은 딱 세 명이었어요. 말해줄 수 있어요? 맞춰 봅니다. 히딩크 감독, 예. 그다음에 클롭. 클럽 리버풀에서 어떤 클럽 감독 그다음에 그 게레츠라고 그 벨기에의 아주 그 전설적인 선수 겸 감독이었어요. 네덜란드 PSV에서도 선수였고 감독이었고 네. 그다음에 마르세유 감독이 돼서 우승도 시키고 전설적인 감독 이 세 분이 어떤 저에게 어떤 감정을 줬냐면 경기장에 나가기 전에 아 뭐 오늘 이겨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보통 선수들이 이런 그렇죠, 마음을 그렇죠, 줬는데 그렇죠. 제가 라커룸에 그 터널에 딱 섰을 때 터널에 아 내가 오늘 경기장에 나가서 이 감독을 위해서 경기장에서 죽어야지 이 감정을 저한테 딱 줬던 세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밑에 있는 그냥 네. 그 병사네. 예. 예. 그래서 축구는요. 똑같은 선수가 똑같은 경기장에서 똑같은 상대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경기를 하는데 벤치에 누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지. 와, 몰랐네. 제가 라디오 할 때 이제 박명수 씨를 위해 죽어야겠다는 생각하고 들어오거든요. 넌 죽어야 돼, 진짜. 예, 끝나고 죽어. 끝나고 죽어라. 죽어야 되겠다. 아니면 죽이고 싶다는 아니, 게 아니죠. 죽어야겠다. 죽어야 되겠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 한번 하시네요. 네. 아니, 제가 죽여야 된다니. 잘못 들은 줄 알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레전드라는 말 당연히 등장을 하고요. 예. 골대녀. 손흥민, 박지성. 이 박지성 선수는 이름이 빠지지가 않아요. 이영표, 박지성은 마치 같이 이게 한 단어처럼 듀엣으로 음반 예, 같이 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듀엣으로 음반 하나 내시면 안 돼요. 후아진처럼. 예, 예, 예. 후아진처럼.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드컵 예능이라는 단어도 요새 뭐 간혹 스포츠 예능이지만 출연하시다 보니까 스타 이런 단어 있는데 그
이영표 선수에 대해서 아 감독님이죠 이제는 그 어떤 반응들이 나오냐 보면은 잘한다 진심이다 약간 선수들을 대하는 게 진심이고 그다음에 약간 신뢰한다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그런 이미지가 좀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많이 표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어떠세요 이렇게 좀 국가대표 선수로 또 좋은 결과를 만드시고 우리 또 많은 또 우리 선수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또 이렇게 좀 많이 만들어 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제 말이 맞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을 좀 많이 알려준 거 아니에요? 예, 그죠? 뭐 그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세요 그냥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맞죠, 맞죠. 오, 네. 네.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이제 아시아에서 사실은 이 수비수 왼쪽 그 레프트백을 보셨거든요. 저는 이게 사실은 공격수보다 더 이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공격수들은 관심 많은 골 넣고 하니까 아시아에서 잘하면 이제 데려가는데 이 레프트백이라는 이 자리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유럽 선수들 상대해서 수비도 해야 되고요. 공격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영표 선수가 더 좀 많이 조명받아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거의 최초시거든요. 아시아에서 그렇죠. 레프트백으로 가신 거는. 그렇죠. 그거는 저희도 인정합니다. 예, 이영표 우리 위원은 워낙 잘했기 때문에 우리 김민재 선수도 잘하고 있고 네. 예, 그런 기회를 또 이렇게 그러니까 아시아 그 수비수들이 진출하는 데 있어서 예. 이영표 선수의 당시 역할은 엄청 컸던 예. 거죠. 앞에서 예. 뭐 잠깐 얘기를 했지만 또 한국 선수협회 또 고문 이사로 또 계시니까 그 선수들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쭤볼게요. 예. 역시 뭐 대한민국의 자랑이고 또 우리의 보배죠. 예. 이 손흥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제 좀 무게감이 달라지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부상으로 좀 힘든데 좀 이번 이라크전에선 좀 볼 수 있을까요? 좀 어렵나요? 이라크전에서 이번에 소집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안 돼? 네, 이라크전에서 또 좀 어렵고요. 이제 다만 이제 지난 그 요르단 경기에서 예. 손흥민 선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되게 선제골 네, 이후에 아주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잘했어요. 잘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확실히 이 손흥민 선수의 존재가 중요한 거는 뭐 당연하고요. 예, 예, 또 이제 예. 다시 이제 합류해서도 되게 필요한 존재로 잘할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팀으로서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면 네. 얼마나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지 예. 그 요르단전에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뭐 어제는 정말 손흥민 선수가 있었으면 더 좋은 결과 나왔겠지만 그래도 다들 똘똘 뭉쳐하는 모습 보고 아 이건 정말 좀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 이거 좀 해볼만하다.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 손흥민 선수가 못 뛰어도 그냥 거기 벤치에 좀 앉아 있으면 안 되나? 막 뛸 것 같이 막 갑자기 몸 풀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 그 시간에 이제 또 소속팀에서는 치료를 하기를 원하거든요. 왜냐하면 리그 경기가 또 있기 때문에 예. 이동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도 후보로 좀 올려놓은 다음에 그럼 거기 와서 앉아있다 괜히 몸만 풀어도 나온 거 아니야? 그런 전략도 있긴 있어요. 쫄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호날두도 와가지고 괜히 연습하고 안 뛰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호날두 옛날 우리나라 와가지고 안 뛰고 노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손흥민 선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괜히 좀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몸풀면 야야 손흥민 뚫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도 착지 그래서 않을까? 실제로 어떤 감독들이 경기 전에 어떤 부상 선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상을 숨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 네, 상대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뛰지 못하는데 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뛸 수 있는데 아직 상태를 보니까 뛰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연막작전을 펴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게 안 좋아서 못 나올 것 같다 했는데 갑자기 나와버린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작전이죠. 네, 그것도 작전이죠. 그것도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야, 진짜 근데 이제 너무 뭐 못 나온다 그랬다가 나와버리면 그러니까 애매하게 이제 네. 얘기를 하는 거죠. 부상 상태를 보니까 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예. 내일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요 정도 얘기하죠. 예. 근데 안 될 것 같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다가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예. 근데 예. 못 뛰어요. 그리고 나서 뛰키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고. 네, 그 정도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아, 좀 아쉽긴 합니다. 예. 이 손흥민이 있고 없고의 차이도 좀 꽤 있을 텐데. 예. 네. 전민기 씨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영표 선수 당시에 이제 A매치 최다 출전 원래 이제 공동 4위였어요. 손흥민 선수랑 같이. 근데 네, 이번에 네. 팔레스타인전 이제 손흥민 선수 뛰면서 네. 5위가 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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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대단한 기록이고. 마음이 좀 안 좋으시죠? 아니요. 그렇지 않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한 단계 떨어졌어요.
아니 손흥민 선수가 그 예. 5위가 되고 4위가 되고 제가 5위가 네. 됐는데 왜 제가 마음이 안 4위에서 하나 떨어지니까 아 전혀 안 그래요 전혀 이거 이 네. 왜, 눈이, 왜 그러냐면, 눈이 슬퍼 보이는데요 아니요 아니요 이런 기록들은 계속해서 깨져야 맞아요, 맞아요. 이게 한국 축구가 네. 발전하고 있다는 예. 증거이기 때문에 제가 예. 생각할 때는 아마도 예. 그 최다 출전 기록을 손흥민 선수가 갈아치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맞아요. 또 하나가 이제 최다 골 기록도 있어요 지금 이제 차범근 감독님이 갖고 감독. 계시는 예. 그 기록도 제가 볼 때는 손흥민 선수가 아마 다음 월드컵까지 활약한다는 전제하에 예, 예. 충분히 저는 아, 깰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저 그리고 좀 묻고 싶은 게 하나 예, 있는데 좀 여쭤봐도 될까요? 개인적인 거 안 돼요. 아니, 개인적인 거 아니에요. 예, 축구 관련된 예, 건데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선수도 유럽에 많이 나가는데 실제로 유럽 구단에서 이영표 위원님한테 전화가 온대요. 이 선수 뭐라고? 뭐 좋은 선수 있냐. Excuse me. Excuse me. Good player. Recommend. You have 좋은 네. 선수. 예. 그러면 이제 소개도 해주시고 눈여겨보셨던 선수들이 잘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영표 위원이 적극 추천해서 잘 된 선수 있는지 궁금하고 아, 요즘에 또 누구를 좋다. 눈여겨보는지 좋다. 저 이거 좀 물어보고 예, 싶었어요. 예, 예, 예. 뭐 그 제가 이제 선수 시절에 같이 뭐 토트넘이라든가 PSV라든가 그다음에 도르트문트에서 떴던 선수들이 지금 이제 다 제 나이 또래가 됐을 거예요. 아, 그리고 네, 이 친구들이 네. 뭐 구단의 감독으로 맞아요. 간 친구들도 그쵸, 있고 그쵸. 그다음에 스카우터로 간 친구들도 아, 있고 또 스카우터. 구단의 사장이나 테크니컬 아. 디렉터가 된 친구들도 있어요. 야, 그래도 다들 이렇게 진짜 열심히 예, 하셔 가지고 예. 좋은 결과 있네요. 예.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뭐 이제 한국 선수에 관심이 있을 때 아. 저에게 이 친구 혹시 어떤지 제 의견을 물론 그냥 저도 많은 그들의 정보 중에 하나겠지만 제 의견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고 그때 이제 제가 몇몇 선수들 소개를 해서 갔었죠. 그때 뭐 황인범 선수도 밴쿠 화이트캡스를 처음에 갔는데 제가 떴던 네, 팀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황인범 선수가 저는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외국에서 황인범 선수를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죠. 아무래도 K리그보다는 MLS가 그때 당시에 유럽에 아주 많이 오픈돼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황인범 선수를 구단에 추천을 했고 또 황인범 선수에게도 얘기를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가면서 단지 이제 저는 황인범 선수가 유럽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전제가 있어서 네. 어떤 조건을 넣냐면 유럽에서 스카우터 제의가 오면 이선 황인범은 무조건 보내줘야 된다라는 약속을 제가 그 테크니컬 디렉터한테 예. 받았어요. 오, 대박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갔고 결국은 이제 러시아로 이적을 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요즘에 눈여겨보는 선수는 누구예요? 그리고 뭐 그 뭐 양현준 선수도 제가 이제 그 구단에 있을 때 미국에서 제안이 왔는데 오히려 양현준 선수는 이미 유럽에서 알려진 선수였기 때문에 그 미국 리그에 제가 보내지 않고 황인범 선수는 미국을 거쳐서 가는 케이스가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한 거고 네. 그 양현준 선수는 제가 미국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는데 예. 보내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셀틱으로 유럽으로 보낸 야, 예, 그런 멋있다. 케이스고 또 그 외 몇몇 선수들 이제 제가 예. 의견을 내서 유럽에 진출한 선수들 예. 예. 네.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유럽이나 이런 나가서도 이제 예전에는 조금 피지컬이 이런 것도 좀 부족하고 이제 몸싸움 같은 몸싸움 할 때도 조금 이렇게 좀 처지고 그랬는데 요새는 대한민국 네. 우리 선수들도 전혀 뭐 외국에 나가도 너무 잘해요. 잘하죠. 예. 네. 특히 이제 뭐 손흥민 그다음에 예. 뭐 이강인, 예. 김민재, 황희찬, 이재성 이런 뭐 황인범도 마찬가지고 이런 선수들이 이제 유럽에 나가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성공적으로 선수 생활을 하면서 이 한국 축구에 대한 특히 이제 일본 선수들도 지금 되게 많이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란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예. 이 아시아 축구를 보는 눈이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사실은 20년 전에 패스도 잘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인정받기 전까지 안 줘요 패스? 네, 안 줘요. 그러니까 야 좀 줘 이렇게 하지 왜? 김여고 김여 볼 이렇게 좀.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오른쪽에서 딱 걸쳐서 왼쪽이면 제가 혼자 있기 그래, 때문에 저한테 뭐야. 줘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줘야지. 근데 저 보고 이제 다시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이제 경험을 했었어요. 진짜 기분 나빴겠다. 근데 그러다가 예. 제가 이제 그 네덜란드에 있을 때인데 네덜란드에서는 저 제가 PSV 아인토베르라는 팀하고 그다음에 이 아약스라는 팀이 그 홈앤더웨이 두 경기에서 이기는 팀이 우승이에요. 예. 그 두 팀이 최강이니까. 그러니까 그 아약스랑 저희가 2대 0으로 이겼는데 그때 제가 한 골 넣고 한 골 어시스트를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예, 이겼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그다음부터 저에게 이제 패스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처음에는 의심하고 인정받으면 그때부터 인정을 하는데 이제는 워낙 이제 아시아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와서 활약하다 보니까 네. 이 아시아 선수를 바라보는 눈이 되게 긍정적으로 변했죠. 다 그런 길을 터주신 거죠. 맞습니다. 사실 프로의 입장에서 제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모르죠. 모르는데 네. 역할을 딱
하는 걸 보고 터세도 있는 거고 자, 네. 정도. 그 터세도 실력이 이기는 것 같아. 내가 맞아요. 그죠? 실력이 실력이 있으면 뭐 네. 터세도 없죠. 어, 훌륭한 멘트. 그리고 유럽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똑같은 실력이면 아시아 선수를 안 뒤켜요. 맞아요. 아, 그렇지 뭐. 그래서 네. 아시아 선수가 팀에서 주전으로 나오려면 더 잘해야 돼. 외국 선수들을 네. 자국 선수들을 이겨야지. 그렇지. 실력으로 그래 나가죠. 예. 우리도 네. 그러니까 저 외국 선수 쓰지 마 그러면. 네. 한국 선수만 해. 네. 아,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네. 시간이, 네. 아 이건 다음에 다시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왜냐면 또 뭐 이영표 선수 생각하는 또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경기들도 있을 테고 또 박지성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한번 좋습니다. 네. 박지성과의 어떤 다툼 이런 것들은 다음 네. 시간에 다시 네.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라요. 뭐 예. 네, 우리 그 이제 10월 15일 날 네. 이라크전이 있는데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위원님 볼런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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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볼런티어. 볼런티어 뭐 한번 뭐 아니, 많이 봐주세요. 아니, 뭐 고민 한번 왜 못해요? 하지마. 아니,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볼런티어 고민 한번 해보세요. 자 볼런티어 많이 봐주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이영표 우리 해설위원님의 예, 해설 같이 우리 KBS를 통해서 봅시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이영표 화이팅.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